자, 이번에는 어느 팀입니까? 예, 이번에는 웨스트햄. 예. 예, 웨스트햄. 예. 그 이름은 서쪽이지만 동부런던에 있는 팀이에요. 예. 예. 웨스트햄을 저희가 이제 또 전력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그냥 보병이에요. 지난 시즌도 7위. 예. 그리고 예전에도 그랬지만 데이비드 모에스 감독은 에버튼 시절에도 그랬고 약간 그런 팀들 한 중위권 정도의 팀을 이끌면서 중상위권 그러면서 약간 좀 챔피언스리그 팀들을 좀 괴롭히는 예. 이런 역할을 잘하 문지기라는 평가를 많이 들었죠. 모에스를 넘어야 유럽 대항전을 갈 수 있다. 나를 넘지 않으면 챔피언스를 갈 수 없다. 예. 이런 문지기. 예, 약간 좀 그런 이미지가 강했죠. 이번에 저희가 이제 웨스트햄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웨스트햄의 이번 여름 이적 시장 어떤가요? 일단 영입한 선수들의 면면은 잘 했습니다. 장신 공격수. 예. 그다음에 센터백. 예. 뭐가 문제 요소로 지적되던 부분들을 잘 보강을 했는데 핀셋으로 딱딱딱 집은 듯한 느낌이 있다. 하지만 더 보강은 필요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코스티치 영입 얘기가 있었거든요. 아하. 그리고 코스티치가 만약에 영입이 됐으면은 백3로 전환도 가능하다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게 근데 코스티치가 아직까지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해요. 아. 왜냐면 프랑크푸르트는 챔피언스 리그를 나가잖아요. 웨스트햄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런 상태에서 현재 또 유벤투스나 뭐 인테르나 이런 팀들이 노린다는 얘기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다른 팀들이 노린다는 얘기들이 많아가지고 예, 그래서 웨스트햄은 코스티치 영입 제의를 상당히 한 지가 좀 됐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다. 부족한 포지션에 약간 핀셋 보강의 느낌은 있지만 몇 군데는 살짝 좀 아쉬움이 있다. 네. 자, 구체적으로 인아웃 어떻게 됐나요? 예, 일단 뭐 가장 대표적인 영입 스카마카. 예. 장신 공격수. 사솔로에서 뛰던 이탈리아 대표팀 장신 공격수인데요. 이 중간 190만 6 정도 되는 것 같아. 굉장히 큰 것 같은데. 예. 이거 키도 크고 그리고 뭐 기술도 나름 있고 골도 상당히 두 자릿수 골을 넣어주는 선수인데요. 그냥 아예 뚝배기로만 경기하는 친구는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요. 예. 근데 이 선수 영입은 상당히 좋은 영입이라고 볼 수 있죠. 필요했던 영입이라고. 왜냐면 안토니오가 지난 시즌 후반기 때 확 내려왔잖아요. 맞아. 그래서 전반기 때 몰아넣었다가 후반기 때 한 골밖에 못 넣었거든요. 예, 그런 걸 고려하면은 무조건 필요했던 영입이다. 거기다 부상도 많고 안토니오 같은 오케이, 경우는. 오케이. 예, 그리고 또 이제 센터백도 무조건 보강이 필요했죠. 그래서 아게르드를 영입했죠. 아게르드가 우리가 굉장히 많이 얘기 나왔던 게 뭐냐면 렌에서 왔거든요. 아게르드가 웨스트햄으로 오면서 그 빈자리를 예. 채우려고 렌이 김민재 선수에게 그렇게 오퍼를 예. 했던 거죠. 그래서 좀 나폴리 같지만. 예. 그래서 렌이 김민재 선수 영입 못해가지고 이 자리에 이제 그 테아테라고 볼리오넬 스피스하고 로든을 데려갔죠. 맞아요. 예. 토트넘에 있던 존 예. 로든에서. 왼발자 미센터백. 그래서 일단 그 정도로 영입. 굵직한 영입만 그리고 보면? 뭐 이제 중앙 미드필더로 설 수 있는 예 다운스를 영입했죠. 아 오케이 다운스 영입했고 그다음에 야르몰렌코 그 정도 정리. 마크 노블 은퇴했어요. 네. 마크 노블은 그렇죠. 뭐랄까 이렇게 프리미어 리그에 매우 상징적인 예. 그런 인물인데. 그럼 뭐 노블 제외하고 나간 선수들은 처분이 됐어야 되는 선수들이었죠 말 그대로 필요 없는 오케이. 선수들. 자 이렇게 됐고 프리시즌은 경기를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웨스트햄이. 예, 웨스트햄이 네. 정말 많이 했어요. 웨스트햄이 굉장히 일찍부터 선수들을 모았었거든요. 소집을 해가지고 무려 7경기를 했는데요. 어허. 그래서 첫 두 경기 같은 경우는 사실상 유스 선수들? 왜 백업 선수들로 했어요. 뭐 세르베테 이런 경기 했을 때. 예, 그때는 그러니까 주전 선수들은 아예 그냥 소집이 안 됐어요 아직. 아하. 유망주들부터 모아가지고 일단 평가전부터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1군 선수들 소집해가지고 예 그렇게 나오게 된 케이스였습니다. 뭐 레딩하고도 경기했고 레인저스나 루턴 타운 뭐 랑스 예. 이런 경기들 했어요. 예. 대체적으로는 뭐 이 정도면 쏠쏠하게 잘했다. 그러니까 평가전을 상당히 많이 하면서 선수들을 테스트를 많이 하긴 했는데. 내용들은 좀 아쉽긴 했어요. 내용들은? 예. 선수들이 아직 몸도 안 올라온 느낌도 있었고요. 거기다 좀 악재들도 있었거든요. 어떤 악재? 가장 대표적인 게 야심차게 영입한 아게르드가 장기 부상을 당했습니다. 아, 이제 그거는 예. 이따 리스크 부분에서 얘기하려고 예. 했는데 한 10월이나 돼야지 나온다니까 시즌 초반은 예. 다 날릴 것 같아요. 한 두 달은. 예. 그렇기 때문에 예. 뭐 약간 좀 불만도 있을 법한 평가전이었다. 오케이. 왜냐면 평가전에 부상당하면 안 그렇지. 되잖아요. 부상이 그것도 큰 부상이면은 작은 부상이면 몰라도 예. 시즌 앞두고 이제 잘하려고 한 건데 부상당해버리면 시즌을 망쳐버리니까. 자 웨스트햄의 새 시즌 강점 뭐 있을까요? 일단 뭐 베스트 11이 상당히 뭐 이건 지난 시즌이랑 똑같이 좋다라는 거죠. 예. 악정해져 있는 이 베스트 11에. 네. 예, 그리고 역할 분담도 확실하게 잘 되고 있거든요. 역할 분담. 예, 뭐 안토니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돌적이고 힘 좋고 이런 선수고 스카마카는 반대로 굉장히 영리하고 결정력도 좀 좋은 편이고 좀 둘의 역할이 완전히 다르다 보니까 상대 팀 따라서
좀 돌려서 쓸 수 있는 것도 있고, 어허. 예, 그리고 또 이제 뭐 여기 보행 같은 경우는 완전히 뭐 골가 잘 넣고 침투 잘하고 지나신 뭐, 잘했죠. 예, 하프 스페이스 공략을 굉장히 잘하는 선수고, 포르나스는 약간 좀 창의적으로 패스트를 찔러주는 센스 있는 선수고, 벨라우마는 드리블에 능한 선수고, 수책은 굉장히 직선적으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공수에서 높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선수고, 데클란 라이스는 또 영리하게 굉장히 그렇죠. 예, 영리하게 밑에까지 내려가서 예, 내려가기도 하고 또 지난 시즌에 전진성까지 갖췄잖아요. 전진성까지 갖추면서 예, 공격 능력까지 발휘를 했고, 그리고 오른쪽에 뭐 벤 존슨 같은 경우도 굉장히 뭐 저, 힘이 좋은 풀백이고, 크레스웰은 킥이 좋은 풀백이고, 초팔 같은 경우는 밸런스가 잘 잡힌 선수고, 센터백도 오그본나는 굉장히 뭐 영리한 선수고, 그래서 빌드업, 예, 후방 빌드업 이런 것들 잘하고, 이제 주마 같은 경우는 몸빵에 그렇지. 굉장히 능한, 예, 그런 식으로 그 역할 분담도 굉장히 잘 된, 난 모에스 감독이 팀을 잘 구성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 보면 데이비드 모에스 감독이 강점 중에 또 하나가 확실히 약속되어 있는 패턴들을 잘 만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 상당히 조직적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너무 머리 큰 친구들 있으면 약간 잘 안 되는데 예. 이렇게 해가지고 딱 하나의 팀으로 원팀으로 만드는 능력은 예.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 모에스 감독은 항상 세트피스에서 골을 많이 그러니까 그런 약속된 패턴. 예, 그거를 굉장히 많이 연습을 하죠. 아하. 예. 그것 때문에 맨유에서는 도리어 선수들이 싫어했대잖아요. 그렇지. 우리가 왜 세트피스 여기서 왜 이거 연습하고 있어? 예. 우린 그냥 우리 해요 해도 돼 이렇게.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약속이나 패턴 이런 거에 대한 전술적으로 능함이 있다. 네. 또 하나는 아무래도 아까 얘기도 하셨지만 수책하고 데클란 라이스의 여기 이 두 명의 어떤 조합이나 개개인의 능력들은 뭐 그렇죠. 리그에서도 예. 상당한 수준이죠. 리그에서도 예 거의 뭐 예, 상위권이죠 이거는. 예. 라이스는 뭐 어느 팀이고 다 데려가고 싶어하는 선수고 맞아. 수책도 뭐. 예, 워낙 좋은 선수다 보니까. 예. 세트피스에서 머리로 그렇죠. 골 넣는 거는 뭐 상당하니까. 예. 그 정도의 강점? 네. 예. 해볼 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 위험 요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위험 요소는 일단 이 팀이 항상 얘기가 나오는 건데 베스트 11은 좋은데 백업이 좀 약하다 보니까 뎁스 전체적인? 예, 전체적인 뎁스가 조금 약하다는 그게 있죠. 예, 그러다 오케이. 보니까 후반기 가면 조금 힘이 떨어진다. 그다음에 이제 포지션적으로 놓고 보면은 약간 왼쪽 풀백이 나이가 좀 들었다 아니면 폼이 예. 좀 떨어졌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예, 그래서 크레스웰은 이제 속도가 안 나오고요. 예, 그래서 수비도 못 쫓아가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발빠른 선수들을 마수아쿠는 너무 많은 부상 때문에, 그리고 마수아쿠는 원래 윙백용 선수잖아요. 그것 때문에 모에스 감독이 코스티치 데려와가지고 백3를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게 안 된 예. 상태고. 예, 그래 왜냐면은 크레스웰이 백3를 쓸 때 왼쪽 센터백으로 썼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 코스티치하고 마수아크를 쓸 수 있잖아요. 그렇지. 이렇게가 되는 건데, 그러면 아구에로도 이 선수가 볼 줄이 좋고 이러지만은 커버가 그렇게 능한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아게르드 쓰기에도 백3가 더 어울리는데.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아쉬움이 있다는 거죠. 그게 제대로 안 돼서 예. 현재로서는 4-2-3-1밖에 안 되니까. 자, 예. 또 하나는 아까 살짝 얘기했는데 센터백 야심차게 영입한 아구에르드가 예. 다리 부상을 당해가지고 지금 복귀 날짜를 보니까 10월 초에나 돌아올 것 같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이사 디오프도 여전히 부상이고요. 오구본나도 지난 시즌 완전 장기 부상 후 그러니까. 시즌 아웃됐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실상 주마 제외하고는 크레이토슨이 주전으로 나왔었는데 크레이토슨은 솔직히 말하면 주전감 센터백은 아니거든요. 까놓고 말해서. 예, 그렇기 때문에 센터백 숫자는 많은데 당장 쓸 수 있는 선수가 몇 명이냐. 아하. 자, 그러면 웨스트햄의 새 시즌에 참고로 백3를 쓰게 되면은 여기 벤 존슨도 쓸 수 있거든요. 벤 존슨하고 크레스웰하고 쓸 수 있으니까 한데 이 선수들을 백4에는 쓸 수 없잖아요. 크레스웰이나 벤 존슨은. 그렇지. 자, 웨스트햄의 그러면 새 시즌의 성적은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예언. 지난 시즌 7위. 이 팀은 예상하기 조금 힘든 부분이 있는 게요. 스카마카하기 나름이라고 보거든요. 이 선수가 정말 얼마나 그러니까 사실 근데 이탈리아 친구들이 프리미어리그 와서 성공하지 못한 경우들이 종종 있는 거 같아요. 공격수들이 특히 그렇죠. 그치? 왜냐면은 이탈리아 공격수들하고 잉글랜드 공격수들하고 조금 특징 자체가 많이 달라요. 이탈리아 공격수들은 굉장히 좋게 표현하면 영리하고요. 전술적으로 뛰어나지. 예, 실제 그 나라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교묘하다라는 표현을 해요. 이게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대의 빈 공간들 잘 들어가고 거기서 이제 마무리들이 상당히 능하거든요. 그래서 속임수를 잘 쓴다라고 얘기를 해요. 스카마카도 약간 그런 능력들이 있는 선수거든요. 물론 이 선수가 상당히 킥도 좋고 기술도 괜찮은 선수긴 한데 키는 큰데
솔직히 말하면 그 몸을 잘 활용하진 못해요. 아, 그러면, 몸싸움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그 프리미어리는 아무래도 피지컬적으로 좀 네. 싸우는 게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리스크가 있겠구나. 그리고 얼마나 스카마카한테 볼 백업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웨스트햄에 있느냐죠. 이거 할 수 있는 선수가 솔직히 말하면 포르나스만 그나마 가능하고 다른 선수들은 이게 보헨이 할 거예요? 아니면 벤나우마가 할 거예요? 없잖아요. 선수들 구성을 봐도. 이런 선수한테 공급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공급을 해줄 수 있는 선수도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오케이. 스카마카가 얼마나 프리미어리그에 적응하냐? 이 선수가 적응 잘만 한다면은 그러면 저는 방점이 되는 영입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면은 뭐 6, 2, 7이 뭐 이런, 이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보고요. 6, 7이? 예, 아니면은 망했다. 망하면은 이제 올라오고 있는 뉴캐슬한테 밀리지 않을까. 예. 그러면은 진짜 한 뭐 8, 9위 갈 수도 있다. 예. 그 정도로 가죠. 예. 웨스트햄은 좀 이런 변수들이 있다라고 하니까 예. 최대치 한 6, 7위 아니면 8, 9위까지도 들어갈 수도 예. 있다. 변수에 따라서. 좋습니다. 웨스트햄 이렇게 한번 정리해볼게요. 예.